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영어 교사입니다. 영어로 임용고시를 보았고 영어로 수업 시험과 면접을 받았습니다. 현장에 와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려고 하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고민입니다. 대형 중심을 추구하는 이 시대 T는 필요 없는 건가요?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. 있는 그 자리에서 I+1 있는 그 자리에서 애들이 시작이 돼야 되죠. 그리고 이 우리 누굴까? IGS 또 국제 영어 대학원 동기가 된다 안 됐어요? 그때 교재론 강의하신 분들이 그래요. 다 뭐라고 하시냐면 원어민이 하와이 원어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영어 국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국어라는 것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디딤돌인데 그걸 왜 무시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. 잘 살펴봐야 필요합니다.